안녕하세요. 네,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습했던 그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중에 종이를 보지 않고 그리기에 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지금 손과 이렇게 연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림 그리는 손이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화면 밖에 90도 밖에 있고 손은 종이에 있으면서 종이를 보지 못하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종이를 보지 못하고 그리게 되면 우리가 선 지식이 왼쪽 두뇌로 많이 유입되고 왼쪽 두뇌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 왼쪽 두뇌는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편하게 관찰하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면에서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이쪽에서 이렇게 보지 못하게 그렸던 손을 정면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리는 손은 연필 잡은 손이죠. 연필 잡은 손은 이렇게 눈과 거의 일직선이 되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과 손 그리고 그리는 손이 일직선이 되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종이까지도 이렇게 눈동자만 살짝 움직이게 되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 못 보고 그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되고 좀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시작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옷이 있는 손목 부분부터 그리겠습니다. 크기는 뭐 비슷해도 되고요. 그리는 크기는 천천히 너무 빨리 그리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관찰한 만큼만 그려줍니다. 그럼 지난번하고 같겠죠. 이렇게 종이 공간과 손을 봐가면서 천천히 그려들어갑니다. 관찰한 대로 뭐 손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그대로 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쭉 그립니다. 저는 조금 빨리 그리고 있는데 훨씬 더 천천히 그려도 좋겠습니다. 공간을 보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가서 다시 공간을 찾아서 주변 손가락의 모습이나 손의 모양새를 비교를 하면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 중심으로 그립니다. 손으로만 뭐 선은 이렇게 이어서 그려도 좋은데 천천히 최대한 공간을 봐가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손톱의 모양새도 자연스럽게 다 보고 눈동자만 움직여야 됩니다. 고개를 자꾸 돌리게 되면 왼쪽 두뇌의 간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고정을 시키고 눈동자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찰하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지점 있으면 다시 또 시작을 해서 그리고요. 손톱의 모양새도 다 보고
손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보고 그립니다. 옷의 주름도 자세히 좀 관찰을 하고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치 이 손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게 되면 편하게 그리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물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로. 하지만 뭐 지우개를 가남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틀렸더라도 그대로 뭐 진행해도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완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손을 보지 않고 그렸을 때 보다가는 훨씬 자유롭게 그리면서 관찰이 가능하죠, 일단. 그리고 눈으로 관찰한 대로 그대로 옮겨진다고 믿고 그리기 때문에 이런 안 보고 그리기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가는 훨씬 더 좀 그 정교한 그림이 된다고 할까요? 관찰력이 관찰이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이 그림이 사실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 보고 그리는 종이를 안 보고 그리는 방법도 여러 번 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종이를 보면서 그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생각하고 소질이 없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래도 자꾸 연습을 했을 때 형태에 대한 관찰력도 좋아지고 훨씬 그림 실력이 느는 그런 모습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여백 그리기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